2021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9번 지문. 자, 지금 주어진 문장을 알맞은 곳에다 집어넣는 건데, 지금 문장 번호가 5번이니까 우리는 그냥 5번에 가갖고 저 문장 넣어서 해석하도록 하고, 위에서부터 그냥 앞으로 쭉 이어서 해석해 내려오도록 합시다. 자, The continued survival. 지속적인 생존인데, 뭐의 지속적인 생존이냐면은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겠지? 그중에서도 핵심 주어는 당연히 생존이 될 테고. 자,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은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냐면은 우리의 능력인데, 어떠한 능력이냐면 adapt to our environment 하는 능력. 혹시 adapt to가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뭐뭐에 적응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설명되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보고 갈까? 결국에는 인류가 생존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뭐란 얘기야,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없었겠지. 자, why we may have부터 시작하고 skills지만 우리는 요거다. 자, why의 의미는 여기서 뭐뭐이지만으로 갈게. 자, 우리가 이뤄왔지만 뭘 이뤄왔느냐? some of 하니까 일부 우리 조상님들의 생존 기술들을 이뤄왔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조상님들이 쓰는데 필요했던 생존 기술을 지금은 쓰지 않는 것들 있겠지. 지금하고 우리 막 맘모스 때려잡거나 이런 생존 기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잃어버렸겠지만, we have learned. 우리는 배우게 됐대. 뭐를?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게 됐대. 뭐할때 배우게 됐냐면은 그것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면은 그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배워 왔다. 뭐 이해되는 부분이야. Today, 오늘날, the gap, 차이는,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그 간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뭐와 뭐의 간격의 차이냐면은 일단 크게 A와 B 사이의 간격의 차이. 일단 A는 요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혹시 B 부분은 어디까지가 B가 되겠어? 어디까지를 B로 끊어야 될까? 그렇지. have까지가 B가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빨간색 가로와 뒤에 있는 빨간색 가로 사이에 있는 간격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와 뭐의 차이냐면은 기술인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여기서 기술이라는 건 당연히 생존의 기술이겠지? 이러한 기술들의 간격이 어떻게 됐다? grow, 커졌다. 얼마나 와이더 하니까 더 넓게 커졌대. 왜 그러면 더 넓게 커졌느냐? We rely more heavily on, 우리가 더욱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때라고만 썼냐? 뭐에 의존하게 되었냐면은 현대 과학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 때문에 과거의 생존 기술과 지금의 생존 기술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졌다. 예전에 우리 맘모스 때리러 가자. 자, 우리 윤철아, 우리 오늘 맘모스 고기 먹자. 그러면 이제 뭐 갖고 가면 되니? 뭐 주먹도끼 이런 거 들고 나가야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서 돌아올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 만약에 뭐 맘모스를 때려잡을 필요도 없겠지만 뭘 잡으러 간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매? 그렇지, 총부터 매잖아. 그러니까 돌 주먹과 총은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런 식으로 그 간격이 상당히 넓어졌다. 심지어 안 되면 핵폭탄을 쏘면 되잖아. 아마존 강에다 핵폭탄을 쏘. 다 뒤지는 거지. 자, therefore, 그러므로 when you head off, 당신이 head off 할 때, head off 하면 어디 어디로 향한다는 얘기야. 어디로 향할 때? wilderness로 향할 때, it is부터 시작해갖고 environment입니다. 자, 와일드니스 하면 어디? 그렇지, 야생. 그럼 갑자기 야생으로 향한다는 얘기 왜 나오고, 여기서 야생이라는 표현이 뭐니? 지금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회야, 야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옛날 조상님의 시대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으로 향해서 갈 때, it is important to 뭐 느낌 오지? it 가 to 여기서 to가 진주어가 되겠지. 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 야생으로 가려면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대. 뭐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before trip 다시 위로 올라갈게. 그 야생으로 가기 전에 research 연구를 하십시오. 조사하십시오. 뭐를 조사하십시오? 자, how가 지금 의문사, 그 다음에 the native inhabitants가 주어,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 동사가 되는 간접 의문문이 지금 목적으로 나오고 있네. 토착민들, native inhabitant 하면 토착민들이야. 토착민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먹는지를 연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야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십시오. 자, 그들이 how 여기서는 방법이라고 할게. 그들이 적응한 방법이 어디에? 그 삶의 방식에 적응한 방법이 will help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help라는 동사 지금 보이니? 그 help 다음에 나와 있는 목적부어 지금 to 부정사 나왔고, 이 to 부정사는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to는 지어져도 상관이 없겠지. 자, 그 토착민들이 사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당신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거래. 뭐를? 그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얼로우 할 것입니다. 저 헬프와 지금 병렬 구조로 가는 거네. 뭐 하도록 도와주느냐? 너희들이 to select 하게 해줄 것입니다. select 한다는 건 선택한다는 얘기야. 뭘 선택하게 해주느냐? 최적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learn 하게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learn은 또 누구랑 병렬 구조냐? 요 select와 병렬 구조 하는 거지. 또 배우게 해줄 겁니다. 뭐를 배우게 해줘? 정확한 기술들을. 여기서 정확한 기술이라는 건 정확한 생존 기술들을 배우게 해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토착민들이 사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너가 그 상황에 맞는 최고의 장비를 선택하고, 그리고 정확한 기술을 배우게 해줄 거래. 자, this is crucial.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존 상황은, 근데 여기서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는 해석 자체는 생존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을 달게. 뒤에 있는 내용이 그래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생존을 할 수도 있고 생존 못할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지금 생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들은 arise, 발생합니다. 뭐로서 발생하냐면 결과로서 발생한데, 뭐의 결과로 발생하는 거냐? 사건들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들로? could have been avoided, 피해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질 수 있었다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피해질 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연구, 거기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가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요 내용에 대한 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의미 좀만 붙여볼까? 생존 기술 파악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만 더 부연 설명 달게. 자, 인류의 생존 능력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능력이다. 인류의 생존 능력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고. 일단 주제 관련한 문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주제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1번 문장에서 드러나. 그 때문에 주제문이자 그 주제문을 빈칸으로 추론하는 문제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부분이 또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주제 관련 문장이 빈칸 추론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7번 문장 같은 것도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감히 예측해보자면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서술형거리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 마지막으로 그러고 전체적으로 순서 추론하는 문제. 순서 추론은 2, 4, 6번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 내용 위주로 해갖고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볼까요? 1번에서 선생님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 우리 생존은 뭐와 관련되어 가냐?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간격이 더 커졌다. 왜 그러냐? 우리가 더 많이 현대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 원인, 결과, 형태 알지? 그 다음에 여기 진주어 부분의 내용 잘 이해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법적인 부분이지 understand도 나올 수 있고 to understand도 나올 수 있고, 이 allow가 동사원형 나오는 건 앞에 있는 help와 명렬구조 가는 거고, allow에 대한 목적보호로 to 부정사 나오는데 이 to를 나눠먹기 때문에 learn이 동사원형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crucial이라는 어휘 좀 알아둘게. 중요한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7번에서 빈칸 추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심오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순서 추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하고 4번하고 6번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 4, 6.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아는 사람들은 안 써도 되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받아 적도록 할 테니까 therefore 나온 김에 또 therefore 한번 정리하고 갈 테니, 이쯤 되면은 내가 therefore에 미친놈이라는 게 보이지.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라는 의미. 야, 안 물어볼게. 선생님이 그냥 적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속으로 떠올려봐. 이런 단어 있었는데 라고 한 몇 개 정도나 떠올릴 수 있는지. 자, 일단 우리 은지가 투스라고 하는 그 더스라는 단어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헨스라는 단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에저 리절트라는 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절트 대신에 못 썼고 컨시퀀스 썼었고, 그 다음에 컨시퀀틀리라는 단어 있었고, 마지막 한 단어가 뭐였지? 어, 그렇지. 어쿠딩. 안 시킨 이유는 이번에도 대답 못하면 선생님이 좀 속상할 것 같아갖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